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코스피가 2009포인트로 마감이 됐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정을 받을 듯 받을 듯 하면서 뒷심이 발휘되는 장세였었는데 오늘은 갈 듯 갈 듯 하면서 결국에 조정을 받으면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 패턴으로 본다면 전강 후약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전형적으로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장 막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거의 20억 가까이 사는 장으로 끝을 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제 3천억, 오늘도 투신권은 2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환시장도 10원 이상이나 변동성이 컸었는데 결국은 놀랍게 하락하면서 끝났다고 하는데요. 자산 얘기 시황센터 가서 환시장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16일 목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나흘 연속 상승은 부담이었나 봅니다. 가뜩이나 필요한데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발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어깨를 무겁게 했는데요. 코스피는 장중 연고점 돌파 이후에 피로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코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내리면서 2009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도 292 부근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개인 기관 모두 관망하고 있는 가운데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1시간 지나면서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1시간에 2019포인트라는 새로운 연고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부담인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서는 조금씩 낙폭을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2000선 아래로는 밀리지 않는 가운데 5일선이 바닥을 지지해줬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기관 쪽에서 2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펀드 안매 물량이 강하게 출회됐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40억 원 정도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쪽에서 1,8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면서 2천선 하단은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래 연속으로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2.9포인트 내리면서 511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오늘 출발도 514포인트 부근에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장 역시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씩 늘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510포인트 아래로 밀리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은 511포인트와 515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였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14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외국인도 11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510선 하단은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24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장 외환시장은 또다시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원 20전 내리면서 1,152원 60전의 하락으로 마감됐는데요. 네, 어제 정부에서 은행세 도입키로 했다는 소식에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밤사이 무디스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유로존 리스크도 다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상승 압력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1,160원대까지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추려야 되는 가운데 하단도 지지해주는 모습, 1,150원대 초반에서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 연속으로 조정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91만원대도 위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91만 1000원까지 지지해주면서 마감했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은 다시 파란불로 마감됐습니다. 현대중공업도 오늘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부담으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하지만 42만원대까지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38만원대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신한지주와 KB금융도 1%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기아차 역시 조정받았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LG전자가 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역시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0.8% 내렸습니다. 서울반도체는 다시 상승으로 흐름 바꾸면서 강보합권 유지로 마감되고요. 포스코 ICT는 아직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1% 내렸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어제장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동서와 OCI 머티리얼즈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과 네오이즈 게임즈는 상승했는데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외국인의 매수에 5거래일 만에 반등이었습니다. SFA는 2%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장을 이끄는 뚜렷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반가웠던 점은 건설주들의 반등이었는데요. 기관의 순행맛 속에 조금씩 상승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9% 올랐습니다. 삼성물산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도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에는 매각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의 매각 MOU를 해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수 부담을 덜어냈다는 안도감이 반영됐습니다. 현대건설이 2.9% 올랐고요. 현대상설 6%대, 현대엘리베이터는 두 자릿수 상승세 나타나면서 현대그룹주들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매각 관련한 의혹을 드려낸 현대차 그룹주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들이 후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대차가 2% 내렸습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부품주들도 조정받으면서 외국인의 매도에 자동차주들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까지 상승장을 이끌었었던 조선주들과 화학주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오늘까지 신고가 경신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로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현대미포조선까지 모두 조정이었고요. 대우조선해양만이 강보합권 유지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화학주 마찬가지로 신고가 오른 이후에 약세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호남석유와 금호석유화학이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아직까지는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오늘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SK에너지는 1% 하락 조정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기관의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기관은 건설주와 보험주들을 매수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까지도 IT를 계속 팔았던 기관 때문에 오늘 코스피는 더 힘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네요. 전문가는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내일장 준비까지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가서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20포인트까지 노렸던 건 조금 무리였을까요? 오늘 조정받으면서 끝났네요. 예. 일단 20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 상황을 연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경고 소식에 약세를 보인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약세를 출발을 보였지만은 시장은 잠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2000선 돌파 이후 쉼없이 달려왔던 것에 대한 상승 피로감이 어느 정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장 중에 업종별 특징적인 걸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동안 상승폭이 좀 더뎠었던 건설 및 통신업종 등의 반등이 특징적이었었고요. 특히 내일 현대건설 채권단의 주주협의회에서 현대건설의 매매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그룹의 인수 불확실성이 강화되면서 현대그룹주가 상승한 반면 인수 부담감에 따른 현대차그룹이 약세를 보이면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 좀 더 특징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인수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불확실성과 관련된 등락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대그룹주는 현대건설 M&A에 관련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이 자동차주들은 펀더멘털은 괜찮은 겁니까? 뭐 일단은 현재 뭐 자동차 관련돼서는 뭐 그 선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네. 아직까지는 뭐 그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돼서는 그 인수 부담감이라는 걸 아직은 무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차들에 대한 상승에 따른 좀 더 피로감도 어느 정도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요. 자, 일단 뭐 현대차 그룹이 또 어떻게 M&A에 다시금 뛰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열릴 해외 쪽으로 눈을 좀 돌려보고 싶은데요. 뉴욕 증시가 간밤에 약세로 끝나기는 했었지만은 물론 고점에 따른 피로감도 있겠지만 지표는 사실 좋았었잖아요. 예, 예. 일단 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돼서는 뭐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된 지표 중에서는 11월 달 그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주택 지표에 대해서 추이를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먼저 11월 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치과 51만 9천 건을 기록한 가운데 현재 예상치는 54만 5천 건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가 55만 건이었던 것에 비해서 예상치는 56만 건으로 좀 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회복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부분은 역시나 고용과 주택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의 15% 비중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 및 고용 등을 창출하면서 미래의 경제 활동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봤을 때 주택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지표이고요. 일단 전월치에 비해서 예상치가 좀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크게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미국 모기지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미국 주택에 대한 회복세를 논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밤에도 역시 각국 연준 지수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일 밤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전월에 비해서 좀 급반등한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필라델피아 지수는 현재 전달치가 22.5에서 15 수준으로 좀 약간의 되돌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뉴욕은 굉장히 좋았었고 전월에 마이너스에서 예상보다 두 배 넘게 좋았었는데 또 필라델피아 쪽 제조업 경기는 예상외로 조금은 안 좋아질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지표 안 좋고 제조업 지수 괜찮게 나오면은 뉴욕이 과연 막판에 어떻게 마감이 될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일 장도 좀 이렇게 숨을 고르다 그냥 끝이 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뉴욕에서도 뭐 하나 크게 터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미국 경제 지표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주목을 할 것보다는 일단은 유럽 관련된 리스크에 좀 더 다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로화가 스페인의 신용등급 하향 경고 소식에 따라서 좀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미국 지표도 간밤에 아무래도 미국 유럽의 동향을 좀 많이 살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유럽 증시를 좀 더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6일과 17일 밤에는 EU의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은데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유럽 존에 관련된 리스크가 국내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더 제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 상승 추세는 일단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상승 추세보다는 상승 추세 속에서도 속도는 좀 더 완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도 최근 상승세를 이끌었던 IT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은행주들이 주도업 중에서 좀 더 조종시마다 저가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KB금융 신한지주 오늘 모두 다 조정을 좀 받았는데 삼성전자 포함한 IT 그리고 은행주들 한번 좀 조정시 매수 관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매기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보험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서도 금리 인상과 관련돼가지고는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 압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금융 쪽에서 봤을 때는 선도주는 일단 실적 개선폭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은행주가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좀 더 확실해질 것으로 보여지는 1분기 정도에는 보험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금융주 가운데서는 은행주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고점을 가장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기준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7년 11월 1일 수준의 96.7%를 회복한 가운데 4년간 최고점 대비 회복률이 90%를 웃돈 곳은 브라질과 인도 등 몇몇 신흥시장 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난 2007년 10월의 최고점을 80.8% 회복하는 데 그쳤고 S&P 500 지수 또한 78.8%로 회복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2007년 10월의 최고점 대비 47.5%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도 2007년 2월 고점에 56.3%까지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10월 주택담보대출이 올 들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3조 261억 원 증가해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350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측은 10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이사철 영향이 있었고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판촉을 강화한 결과라면서 8.29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작용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3천억 원이 증가한 583조 6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 생활에서 여가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 4분기까지 가계 오락 문화 실질 소비액은 3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돼 실질 소비 지출 가운데 8.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락 문화 소비 비중은 지난 1970년대 2%대 안팎이었으며 2000년대 후반 8%대로 높아져 이번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여가 소비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며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긴 노동시간이 여가를 제약하는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 여부가 이르면 오늘 사실상 결정됩니다.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채권단 전체 회의에 올릴 안건을 오늘 사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MOU를 해지하는 방안 또는 MOU는 유지하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을 전체 회의에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안건이 오는 22일까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네, 12월 6일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2009포인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 쉬어간들 어떠리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렇게 쉴 때 어디선가 비타민C가 공급되면 좋겠지만 간밤에서 뉴욕에 비타민C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내일 또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 할지라도 조정시 매수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았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